많이 만들라. 전 세계 한국 영화 영상 쫓아봐. 알았나? 명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동안 고생 참 많았구나. 어떠냐? 그래도 집이 좋지? 예. 자녀석처 얼굴이 좋아졌어. 응? 그렇지? 그럼요. 많이 힘들었지? 아, 아니에요. 진행은 했어요. 그래. 몸이 약해서 걱정했었는데. 정말 했었다. 예. 이제 졸업해서 취직하는 일만 남았구나. 예. 저 그보다 영월 졸업을 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네 몫을 하든 아니면 뭐 서울에서 취직을 해서 경험을 얻은 다음에 돌아오든 어느 쪽을 택해도 예비다 찬성이다. 그래 그래 뭐 천천히 생각해라. 영아, 아직도 그렇게 하고 싶니? 예. 아버지만 허락하시면. 아버지도 생각 많이 하셨을 거야. 어떤 길이 지훈이 너한테 정말 좋은 건지. 아버지 마음 알지? 예. 형제들이 있었으면은 지훈이 네 어깨가 덜 무거울 텐데. 미안하구나. 아,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.
그래.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. 시원한. 네. 드세요. 야, 그동안 어떻게 그동안 연락을 한 번 안 하냐 그래? 신 오빠, 그동안 휴가 한 번도 안 나왔었어. 왜 그랬어? 어, 내가 얼마 전에 입고했다. 너는 무슨 남편 하나 가지고 얼마 잘 나가는 영화 조감독이잖아. 야, 그래요? 축하해 형들. 자꾸 끝나는 게 끝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, 지원아, 너 영화. 선생님. 아휴. 혜진이 너 왜 이렇게 무서워졌냐? 그래 알았다 알았어 형. 그래 알았으니까 내 네 앞에서 다시는 영화 얘기 안 꺼낼게. 그게 아니고요. 그게 아니고 뭐 별건 아닌데 이거 좀 봐줄래요? 지원아 그래서 많이 울고 있을 때 연출은 막내? 아무런 보장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왜 하는 거야? 오빠 부모님께 또 어쩌려고. 영화 그냥 7,000원 내고 가서 즐기면 되는 거잖아. 야 지훈이가 무슨 어린애냐? 혜진이가 뭘 한다고 까불어. 뭐? 엄마 뭘 또 뭘 그렇게 이걸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? 능력도 없으면서. 왜? 능력이 있지. 오빠 같은 줄 알아? 야 근데 혜진이 넌 기숙사 안 들어가고 왜 따라오냐? 오빠 따라가는 거 아니니까 신경 꺼. 몇 시야? 응? 야 박혜진 너 기숙사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들어가. 아 빨리. 지훈 오빠 나 데려다줘. 어? 아 얘가 징그럽게 왜 이래. 야 넌 무슨 기집애가 그렇게 아무 남자한테나 추근대냐? 뭐? 저지 가는 데까지 가자. 혜진아 나 혜진아 이정자. 아 자신 있냐? 나처럼 될 거면 관둬. 네가 어떤데? 우리 아버지 이젠 넌 반쯤 포기하셨지만 내 처음에 나 제사 때도 못 오겠잖냐. 그렇다고 뭐 내가 제대로 가수로 데뷔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. 이게 뭐냐? 너 노래 잘해 임마. 그 염장 지르는 소리 좀 작작해라. 졸업하고 뭐 할지 생각하면 자다가도 앞이다 임마. 에휴 꿈이 뭔지 이놈의 인생을 따는지. 너하고 안 어울려 임마. 그래? 어쨌든 잘해. 너 형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임마. 그래 잘할게. 자 오빠 벌써 막내 일 시작한 거야? 응. 네. 너 학교 안 가? 오늘 수업 없다니까. 아, 오빠 아무것도 안 먹었지? 응. 잠깐만 기다려. 맛있는 거 사 볼게. 어, 그래? 안녕하세요, 사랑했다. 네, 고마워. 출석할 거야, 나이다시마. 설마.